내 얼굴을 하나 뽑아볼까? 안녕하세요. 다원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 프린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프린터를 또 소개할 일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얼마 전에 제가 P904 프린터를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 있는데 P904면은 거의 끝판왕이거든요. 더 이상 프린터에 대해서 고민할 게 없어요. 사진을 위한 거라면 그냥 P904로 뽑으면 작은 사이즈, 큰 사이즈 뭐 알아서 다 뽑아서 작품 사진, 뭐 기념 사진 뭐 마음대로 다 뽑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요긴하게 잘 쓰고 있는데 오늘 소개시켜 드릴 프린터는 조금 다른 프린터입니다. 전사용 프린터예요. 저도 이거를 실제로 전시장이나 혹은 데모룸이나 이런 데서 보기는 봤어요. 그리고 하는 것도 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사서 써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종이에다 프린트하지 뭐 머그컵이나 텀블러나 옷이나 이런 데다 프린트를 할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프린터는 그게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전사용 잉크와 전사용 용지를 이용해서 뽑는 그런 프린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사라는 게 좀 뭐 낯설고 그러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전사 프린터라는 건 뭐냐면요, 프린트를 해서 종이를 만든 다음에 이 종이를 다른 재질의 물질에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일종의 우리 그 타투? 일회용 타투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종이로 돼 있어가지고 그림 있고 물 묻혀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 타투가 새겨지는 그 일회용 타투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보다는 뭐 물론 해놓고 났을 때 내구성이 좋긴 하는 건데 어쨌거나 그런 프린터를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어요. 우연찮게 뭐 다음 세미나의 일정에도 있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제가 사서 써본 적은 없었는데 앱손에서 한번 강의용으로 테스트를 좀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프린터를 하나 받았습니다. 아 이거 받은 지 좀 됐는데 너무 정신없어가지고 이제 오픈하네요. 한번 오픈박스 영상으로 오늘 한번 보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거를 이용해서 뽑은 종이를 머그컵이나 텀블러나 이런 데 찍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또 다른 장비가 좀 필요해요. 열을 가해서 눌러줘야 되는데 그 장비도 같이 빌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프린터를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렇게 돼서 프린트 나온 걸 가지고 컵도 한번 만들어 보는 그런 영상을 한번 기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편도 꼭 기대해 주시고요.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으시면 안 되겠죠. 일단 오늘은 오픈박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프린터는 슈어칼라의 SCF140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조금 다르죠. 저도 자세한 스펙을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따끈따끈한 신제품이거든요. 짜잔 한번 뜯어볼게요. 좀 커서 화면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안에 있는 내용물을 한번 볼게요. 우선 설치 안내 시트 그리고 CD 역시 일본에 살아서 CD를 잊지 않네요. 그리고 이건 뭐죠? 비닐이 있는데 아 운송 및 보관 팩이랍니다. 아 이 전사 프린터를 운송하거나 보관할 때 쓰라고 친절하게 비닐을 또 추가로 넣어줬네요. 그 다음에 요거를 원스셔플링이고요. 프린터를 한번 빼볼까요? 프린터 옆에 잉크 같은 게 있고요. 제가 화면 밖으로 나가더라도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프린터가 박스에 비해서 좀 작네요. 몰랐는데 자 일단 박스는 내려놓고요. 그리고 프린터는 요렇게 생겼어요. 짜잔 여기는 요게 하나 옆에 들어있는데요. 요게 잉크인 것 같아요. 잉크인데 쓰러지지 않게 요렇게 해놨네요. 일단 전원 케이블이 있고요. 그리고 잉크 아 이거 무한리필 같이 그렇게 쓰는 잉크인가 본데요. 잉크 색깔이 좀 아 잉크 색깔이 아니라 병 색깔이군요. 병 색깔이 조금 다르네요.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블랙 그리고 USB 케이블 요렇게 있습니다. 이제 뭐 요건 필요 없고요. 잉크는 요렇게 있고 프린터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폭이 생각보다 크지 않네요. 이거 A4 사이즈까지 되나? 자 일단 하나씩 띄워볼게요. 프린터에 붙어있는 테이프들을 양쪽에 뒷면에도 있어요. 파란색으로 아주 잘 보이게 되어 있는 테이프들이 있어서 이런 테이프들을 좀 띄고요. 앞쪽에도 파란색
뚜껑을 열면 이렇게 잉크가 되어 있네요. 뭐 안에 내용은 뭐 프린터 안에 이거 보여드릴까요? 이 카메라가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겠네. 이렇게 뜨가 돼 있어요. 생각보다 간결하네요. 뭐 그냥 집에서 쓰는 일반 잉크젯 프린터, 작은 잉크젯 프린터 그런 것처럼 생겼어요. 그건 어떻게 해볼까? 아, 이렇게 열게 돼 있군요. 오호. 요쪽에 잉크 게이지가 있고요. 요 위에 잉크를 주입하는 구멍이 있습니다. 얘를 주입하면 되는 것 같아요. 흔들어서 이렇게 주입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이따 넣어보도록 하고요. 헤드는 뭐 별거 없고 여긴 종이. 종이를 넣도록 돼 있네요. 생각보다 간결하게 되어 있네요. 일단 프린터가 예쁘게 되어 있어요. 설치 안내를 한번 볼까요? 매뉴얼은 잘 안 보는데 요런 거는 또 한번 꼬여버리면 아주 골치 아파버리기 때문에 매뉴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테이블 다 떼어내고요. 그리고 카드리지를 열고 잉크를 흔든 다음에 색깔을 일치해서 수직으로 잘 집어넣습니다. 맥시멈이 넘지 않도록 하라고 그러고요. 잉크 카드리지를 쥐어짜지 말라고 하네요. 그리고 별 내용이 없네요. 프린터예요? 뭐 아주 뭐 대단한 기술이나 뭐 이런 것들을 요하는 것 같지 않고요. 프린터인데 아 저 이게 아주 예술인 것 같아요. 이게 잉크인데요. 잉크가 보통 카드리지 형태로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카드리지 형태가 장점은 간단하죠. 그냥 갈아 끼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카드리지 자체 부피 때문에 실제로 잉크가 생각보다 양이 적어요. 그래서 항상 쓰려고 하다 보면 잉크가 모자라고, 쓰려고 하다 보면 잉크가 모자라고. 그래서 무한 리필 킷을 개조해서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환경 문제도 뭐 있고 이런 이슈들 때문에 카드리지를 좀 줄이고 이렇게 벌크 잉크를 주입하는 형태로 많이 팔바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얘는 특히나 전사 프린터이기 때문에 프린트해야 되는 양도 많고 잉크도 많이 써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저도 아직 해보진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런 잉크가 생각보다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자 일단 잉크를 한번 넣어볼게요. 카드리지 위에 있는 테이프도 다 떨어졌고 잉크를 올리고 블랙 잉크를 먼저 넣어볼까요? 블랙 잉크. 이게 잉크를 잘 넣게 만드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잉크 이렇게 쏟다가 막 옆에서 흘리고 그래서 아주 골치 아픈데 얘는 어떤지 한번 볼게요. 140ml의 잉크가 있고요. 다 붙어있나 이게? 잉크에 대한 안내 같은데 굳이 이걸 이렇게 붙여서 해놓을 필요가 있었나? 아하, 워닝. 피부에 닿지 않게 조심하렵니다. 잉크가. 어쨌거나 해보죠. 오, 혹시 들으셨어요? 제가 방귀 낀 거 아니고요. 이거 열 때 뾱 하면서 공기가 새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 여기 이 잉크를 꽂는데 양쪽 옆에 무늬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렇지. 다 잉크마다 이 모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잉크는 끼워지지가 않게 설계가 돼 있어요. 이거 머리 잘 썼는데요? 이거 가끔 잘못 쏟아부어서 잉크가 잘못 들어가 버리면 대책이 없습니다. 이거 청소 다 해내기 전까지는 색깔이 섞이기 때문에 정말 이상한 색깔로 나오거든요. 근데 잉크를 섞이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볼까요? 거꾸로 해도 잉크가 흐르지 않아요. 끼워야 되나 본데? 훌륭한 시스템입니다. 잉크를 끼웠더니 그제서야 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잉크가. 아 이거 머리 잘 썼네요. 일단 잉크가 이 제 잉크가 아니면 들어가지 않게 돼 있고요. 들어가야만 잉크가 주입되게 돼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들고 있으면 뭐 입구에 좀 묻은 거야 떨어지겠지만 잉크가 쏟아지거나 그러지 않게 설계가 돼 있어요. 아 이거 머리 잘 썼는데요? 잉크 너무 많이 넣나? 잉크 조금만 넣어야 되는데. 오! 우와 귀신 같아요. 잡아 빼면 그대로 잉크가 멈춥니다. 이거 머리 잘 썼는데 진짜? 왜 진짜 이렇게 안 만들었죠? 904도 이렇게 만들어주지. 아씨. 그 다음에 사이안 잉크를 넣어보겠습니다. 자 얘도 소리 나나 보세요. 마이크. 아 얘는 작은 소리만 나버리네. 자 얘는 사이안. 조심스럽게 넣으려고 애쓰네요. 제가 방향은 상관없어요. 이게 두 방향이잖아요. 위 이렇게 위 아래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돌려도 되도록 대칭으로 설계가 된 것 같아요. 그냥 기다리면 돼요. 똑똑똑똑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잉크를 한 반 정도만 채우고 있는데 쇽. 아 이 잉크 시스템 좋은데 이거 특허가 걸려 있겠지? 마젠타. 마젠타 맞죠? 잘 섞어서 넣어주셔야 돼요. 또록또록또록또록또록또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게이지도 앞쪽에 있고 상당히 편하네요.
저도 집에 이 무한 리필이 되는 앱손 프린터가 한 대 더 있어요. 걔는 잉크 한번 넣으려면 막 뚜껑 열고 막 손에 다 묻고 막 쏟고 막 이러는데, 아 이거 진짜 편하네요. 이거 너무 늦게 개발한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 나오는 건 이렇게 하겠죠? 이제 마지막 노란색 잉크 이렇게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잉크는 이렇게 넣었고요. 뚜껑을 덮고 또 다른 뒤쪽 면에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유지보스 탱크인가? 그러네요. 이 뒤쪽에 유지보스 탱크가 있어요. 유지보스 탱크가 참 희한하게 생겼네요. 크네요. 그리고 뒷면은 이걸 왜 빼게 만들었을까요? 큰 판때기에 그냥 다이렉트로 뽑게 만들려고 그랬나? 오호 희한하네. 뒷면에 용지 걸려도 빼기 좋게 그렇게 돼 있어요. 랜선도 있고 USB도 있고 네트워크 프린터로도 쓸 수 있나 본데요? 자 일단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연결해야죠. 전원 켜졌네요. 볼게요. 오케이 한국어 처리 중. 처리 중. 뭘 처리할까요? 설치 안내 시트를 확인하래요. 설치 안내를 참조하세요라는 말이 나오면 물음표를 5초 동안 누르랍니다. 탱크에 잉크가 찼는지 확인하세요. 찼죠? 아하. 초기화에 들어가나 봅니다. 이 잉크를 처음에 뿜어주는 거예요. 이 파이프라인에 잉크가 들어가야지 프린터를 쓸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14분 정도 걸린답니다. 처음에 잉크를 뿜어 넣어주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 14분 뭐하죠? 좀 이따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다시 돌아왔습니다. 일단 잉크를 넣고요. 그리고 나서 잉크를 주입하는데 한 14분 정도 걸린다고 그랬는데요. 거의 뭐 14분 조금 덜 걸리는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잉크는 제가 여기 칸이 4칸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반 정도를 넣었거든요. 두 칸을 채워 넣었었는데 파이프에 잉크를 다 주입하고 나니까 한 칸이 줄었어요. 한 칸 정도를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끝나면 요렇게 패턴을 출력할 건지 물어봅니다. 이 패턴이 보이실래나 모르겠는데 여기 요렇게 사선으로 색깔별로 이렇게 선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정보가 나와요. 이 선이 이렇게 사선으로 내려가는 것 같지만 일자로 한 2mm, 3mm짜리들이 쫙 옆으로 내려가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라도 빵꾸가 나거나 없으면 노즐이 막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딱 뽑았을 때 처음에 정상적으로 잘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런 패턴을 뽑아요. 그러면 여기 그 줄무늬가 보이는 게 있고 안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줄무늬 안 보이는 거를 지금 제가 고른 건 4번인데 4번이 줄무늬가 가장 없었어요. 그러면 4번을 세팅하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요건 옆으로 이제 횡축으로 제대로 정렬되는지를 보는 건데 두 블럭이 겹치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 애를 찾으면 돼요. 이게 디폴트가 5번인데 5번이 딱 그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뭐 특별한 조정 없이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문제에 좀 봉착했어요. 첫 번째 문제는 드라이버가 없습니다. 현재 이게 아직 출시 전인가요? 너무 빨리 받았나? 아직 홈페이지에 이 드라이버가 올라와 있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일본 사이트에서 이 동종 모델의 이제 드라이버를 다운받아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전사용 종이를 안 가져왔어요. 전사용 종이를 뽑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테스트를 해볼 수가 없네요. 여기까지 멈추고요. 용지를 갖고 와서 다시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참 오늘 길어지네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 끊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전사용지가 있었어요. 아 이것도 참 아주 쇼를 했네요. 일단 테스트로 한 장 제가 뽑아보긴 했는데 전사용지는 생각보다 얇습니다. 거의 A4지 한 두 배 정도 두께밖에 안 돼요. 잉크젯 전용지보다는 훨씬 얇고요. 좀 야리꾸리한 광택이 좀 있습니다. 어쨌거나 광택이 있고요. 그리고 이 프린터는 와이파이, 랜, 그 다음에 USB. 그래서 지금 현재 와이파이로 잡았어요. 와이파이도 생각보다 간단히 잡힙니다. 요즘 뭐 그 라우터에는 WPS 버튼이 있죠. 그거 누르면 그냥 바로 잡아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펌웨어가 새로 나왔다고 업데이트하라는 메시지가 뜨네요. 인터넷에 스스로 연결해서 펌웨어도 업데이트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펌웨어 업데이트도 했고요. 아까 지금 요 테스트는 다 완료했으니까 프린트 상태는 좋고요. 제가 샘플로 이미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지금 출력을 보냈어요. 그러면 출력이 되는데
일반 프린트랑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금 프린트를 걸었는데요. 지금 프린트가 나올 거예요. 요런 이미지를 하나, 이 머그에다가 달 거라서 요런 이미지를 하나 챙겼거든요. 둘째 딸내미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컵에다 한번 달아봐야지. 그리고 싹 프린트를 했어요. 요건 좀 너무 커서 조금 작게 했는데 바보짓을 했네요. 종이를 뒤집어서 넣습니다. 아 이거 참 왜 이 바보짓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앞뒷면이 있어요. 종이가 앞뒷면이 있어서 용지에 보면은 이렇게 전사 프린트면 이렇게 써 있는데 요거를 트레이에 밑으로 가게 넣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는 형태예요. 그래서 뒷면 밑면이 프린트면입니다. 그걸 제가 까먹고 또 바로 집어넣네요. 자 다시 한번 프린트 할게요. 일단 기본 설정으로 해서 드라이버 깔고 프린터에 대한 드라이버 하면 용지도 전사 용지만 딱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사 용지를 눌러서 출력을 걸었어요.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나옵니다. 이거 뭐 해상도를 얼마로 세팅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디폴트로 해서 프린트를 했더니 생각보다 빨리 나와요. 쩍쩍쩍쩍쩍 나오죠. 뒷면으로 하면 색깔이 이렇게 우중충하긴 하는데 앞면에 하면 생각보다 색깔이 잘 나옵니다. 요게 앞면이고 요게 뒷면에다 뽑는다. 이건 실수예요. 요렇게 나오는데 좀 뭐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이미지가 좌우가 요렇게 플립이 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사 용지다 보니까 이거를 전사에서 나왔을 때 바른 면이 되려면 이미지를 뒤집어서 뽑아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냥 일단 테스트로 그냥 뽑았어요. 그랬더니 프린터가 알아서 이렇게 뒤집어주네요. 자, 오늘은 이 슈어칼라 F140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프린터 자체는 아주 간단한 잉크젯 프린터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잉크 넣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잘 개선돼서 아주 훌륭한 것 같고요. 생각보다 유지비도 많이 안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용지를 넣을 때는 방향을 잘 맞춰서 넣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와이파이 지원되고 네트워크 지원되고 그리고 USB도 지원됩니다. 작동되는 거나 이런 것들은 너무 깔끔하게 뭐 고민할 거 없이 그냥 작동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편리하긴 하네요. 저렇게 까다로운 프린터 쓰다가 이렇게 심플한 프린터 쓰니까 너무 편하고 좋네요.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요거를 이용해서 머그컵이랑 그 다음에 텀블러에다 한번 프린트를 해볼 거예요. 요거는 추가 기계가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녹여서 붙이는 게 전사거든요. 그래서 그 열전사 프레스기가 있어야 돼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보여드리면서 직접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좀 기대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또 좋은 제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2편도 까먹지 마세요. 안녕히 계세요.